며칠 뒤 보여줄 게 있다는 병환 씨. 저게 옛날 제가 지던 집이에요. 쉼 없이 달려온 인생길엔 늘 이 지게가 버티고 있었다. 이거는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지던 지게. 이거는 고등학교 때 지던 지게. 형하고 나무 하러 다니고 그럴 때 지던 지게. 그때 니약가루 하나 가져가면 750 받았었는데. 이게 어디 이렇게 길이 닿지 않는 데는 짊어지고 다닐 때는 제일 좋아요. 짐 싣고 다닐 때는. 아이고, 이거 고등학교 때 내 평생 지게질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서러운 시절이었다. 그냥 아버지가 그리웠었어요. 남들이 다 있는데 왜 나는 아버지가 없나 그런 생각. 병환 씨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팔남매를 남겨놓고 돌아가신 아버지. 어린 병환 씨와 형은 어머니를 도와 소 키우고 나무하며 생계를 꾸려야 했다.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두 살 터, 원래 9남매였는데 두 살 터울로 하면 건 20년 동안 아기를 낳으셨는데 2년에 한 번씩. 그거 막내를 낳자마자 그 해에 돌아가셨으니. 아버지의 빈 자리를 채우느라 고생만 했던 어머니. 손주들까지 키워주시고 5년 전 세상을 떠나셨다. 글쎄, 어머니 하면 그냥 눈물만 나죠. 그냥 가슴 아프고. 제비 새끼 같은 자식들을 보듬어야 했던 그 세월이 어머니에겐 얼마나 모질었을까. 추억, 좀 아픈 추억이지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복장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야, 거기 올라가자. 어머니가 살아낸 시간들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힘이 생긴다. 그날 밤 대훈 씨 집에 형이 들렀다. 춘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재열 씨. 진짜 너무 예쁜데요. 새벽지 그치? 네. 꼬물거리는 조카도 신기하고 철부지 동생이 어엿한 가장이 된 것도 낯설다. 동생하고 맨날 같이 항상 어렸을 때 시간을 같이 보내고 많이도 싸웠긴 싸웠지. 근데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놀라긴 했어요. 확실히 결혼하고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서 누가 같이 있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저도. 큰아들이 왔다는 소리에 병환 씨도 오기로 했는데 무슨 소리야? 저녁 때가 됐어도 감감무소식. 맛있는 냄새가 고문이다. 맛있겠다. 배고프다. 아빠 언제 오는 거야? 아, 배고파 죽겠네. 기다릴 사람 배고프게.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한도가 지나가잖아. 그러면 성질이 나. 아니 근데 아빠가 왜 늦으시는지 알아. 왜? 완벽주의자라서.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어떤 때는 막 10시, 11시에도 밥 먹어. 어디 놀러 가고 싶어서 주말에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딜 가니? 나는 그냥 무한 반복이야. 아예 쉬질 못해. 나는 진짜 틈 나는 대로 와가지고 와이프랑 애기 챙기고 그러는데 이제 내가 더 이제 할 일이 많아지면 그때는 진짜
똑같은 루트를 밟지 않을까. 난 그게 걱정돼. 네. 아, 아빠님 꼴찌세요. 얼른 오세요. 허기는 더해가는데 9시가 가까워서야 도착한 병환 씨. 아, 늦어서 미안. 핫박스 사오는 거야? 응? 오는 길에 장까지 봐서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 물이 많아요. 응? 시장 하실 텐데. 여기 왔어? 배가 아플까? 네. 얼른 좀 오시지. 아니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 참. 이 밤에 호박을 따오느라고 왜 이제 왔어? 어, 고추도 있고. 잘 먹겠습니다. 아 빨리 와 뭐해. 뭐해 준비하지. 아유 진짜. 아유. 아 배고파. 빨리 드세요 아빠. 네 같이 먹. 주인이 못 봤구나. 일하느라 시장한 줄도 몰랐나 보다. 힘드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 최고야. 그래도 고생 안 됐다고. 얼마 좋아. 고마워. 고추 맛있지? 맛있어요. 그래도 밤에 따온 게 얼마나 맛있어. 아 그니까요. 아 내일에도 되는 일이라면 좀 내일 좀 해. 아 정말 그냥. 내일도 바빠. 누가 병환 씨를 말리랴. 일을 못 끝내니까 또 일이 자꾸 보여요. 어두워도. 그래서 그거 다 하고 그래서 애들이 뭐 이렇게 호박이나 뭐 고추라도 가져갈까 해가지고 따가지고 왔는데 요즘 애들은 또 그런 거 해줘도 뭐 별로 반가워하지 않네. 빨리빨리. 평생 일만 한 병환 씨가 이젠 건강도 챙기길 가족들은 바란다. 다음 날 폭우를 헤치고 어디론가 향하는 병환 씨. 야 이거 비가 이렇게 오지? 와. 어 너무 오네.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 모르겠네. 이게 한 1m 남았는데 좀 더 오면 이거 범람할까 봐 좀 두려워요. 아. 계곡 옆에 지은 목장이라 폭우가 계속되면 잠길 위험이 있다. 물이 축사까지 덮치지 않도록 미리 물길을 터놓는다. 텃밭도 위험하긴 마찬가지. 이거 뭐 비가 취향 지겹게 쏟아지네 이거. 비닐하우스도 미리 단속해두고 이것저것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비가 좀 잦아든 후. 왔어요. 왜? 아, 옷가지러. 결혼 전에 쓰던 물건이며 옷가지를 채 가져가지 못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도 많은 게 달라졌다. 우리 예쁜 수진이 옮겨서. 전화를 안 받았는데 나중에 전화했어요. 아내. 작은 아들, 뭐 큰 아들 오겠어. 큰 아들 전화도 안 해. 제 우리 카톡 사진에도 우리 우리 손녀 얼마나 예뻐요. 굴아 떨어졌어요. 꿈속에서 웃어. 너는 도대체가 잘한 게 딱 하나 있다면 우리 예쁜 며느리하고 결혼한 거하고 이렇게 아주 귀한 손녀 안겨준 게 세상 없이 넌 잘한 것 중에 딱 하나 그것이다. 이 말이 칭찬인지 타박인지. 아이고 참. 그럼 그러면 소 한 마리 주세요. 나중에 다 지소지. 그거는 나중이고.
지금 행복해하는 거란 말이요. 1년에 하나씩 주기로 했잖아. 결혼하면, 결혼하면 다섯 마리 준다면서. 그것도 안 주고. 그거는 저기 아직 날짜가 안 정해졌어. 녹음된 거 보여줄래? 아, 그래서 술 먹고 한 얘기를 진심으로 녹음을 했냐. 남아 이런 중천금. 아빠. 결혼하면 몇 마리야? 너 결혼하면 다섯 마리. 너 결혼하면 다섯 마리 줄게. 그건 공중 이상이야. 녹취돼 있는 거는. 와, 제가 분명히 녹음합니다 이러고 녹음한 거예요. 알았어. 취중. 취중 진담. 진담이 아니다. 그만큼 주고 싶으셨던 거지. 아니, 그만큼 저 고마워서 한 거지. 이게 열심히 보는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벌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씀씀이를 많이 못해. 쓰질 못해. 너무 이게 고생했기 때문에. 결국 쉽게 보는 사람 쉽게 쓰거든. 그게 바로 아들인 것 같아요. 저 정작. 와, 진짜 억울해. 그래도 기특할 때가 점점 많아지는 아들. 애들 싣고 직접 한번 가보려고. 가서 그런 것도 한번 배워볼 만해. 아빠도 소만 보내지 그렇게 소 싣고 들어간 거는 한두 번밖에 없어. 근데 그 과정을 좀 한번쯤 배워둬야지. 분양을 위주로 했었는데, 근데 요번에 비옥 한번 시켜가지고 출하해보는 거 저도 궁금하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여태까지 관심 없었죠, 그거에 대해서. 근데 요번에 또 어떻게 선뜻 나선다는 게 나쁘진 않네요. 잘했어. 날씨도 덥고 해서. 제 역할을 하나 둘 찾아가는 아들이 아버지 눈엔 대견해 보인다. 가자, 가자, 빨리 일해야지. 지금 비가 오는데. 오히려 시원해, 비 맞으면서 일하면. 꿉꿉해도. 비 올 때는 날 돌 때 일하냐고, 비 올 때 일해야지. 날 뜨거울 때, 그땐 저 쉬어. 기특한 건 기특한 거고, 일에 관한 한 애누리가 없는 병환시다. 데려다 준다면서. 며칠 뒤. 신축사에서 키운 비유고를 출하하는 날이다. 우산단 일로. 일로? 대훈 씨가 직접 소를 싣고 천안에 있는 도축장까지 가기로 했다.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그려봤는데 막상 출발하니 떨린다. 조심히 가야 되니까 걱정도 되고. 이렇게 소 끌고 멀리 가본 적은 처음이라 긴장됩니다. 여보세요? 네, 아버지. 출발했어요. 그래. 지금 애들 여기 지났어요, 상천. 상천 지났어? 네. 그래, 알았어. 거기서 출발하셨어요? 출발했어. 알겠어요. 네. 그 회사 생활 같기 같아요. 그러니까 팀장이시고 사원. 사원 중에서도 뭐라지? 조금 짬찬 사원? 그러니까 대리 바로 직전 사원. 그런 느낌. 진짜 그런 느낌. 빨리 진급해야죠. 쭉쭉 달려가고 싶은 심정. 그런데 표정이 무거워 보인다. 못하겠어요. 이게 내 소 내가 됐고 공판장 간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도착하면 도착할수록 마음이 안 좋아. 이렇게 심란한 줄은 몰랐다. 가축을 실은 차는 소독을 거쳐야 도축장에 들어갈 수 있다. 도축장 방문 시 소독은 필수이며 알차량
등겐 농장 진입을 금지합니다. 따로 출발한 병환 씨가 먼저 도착해 있다. 고생했어. 저기 소 남방 알아? 312. 소 출하를 처음 해보는 아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가르쳐줄 것도 많다. 아니야, 이건 이대훈이고. 이거 민민태 거? 아니, 두 개 다. 아, 신기한데 속상해. 도축시설을 갖춘 공판장. 모든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도축 과정을 지켜보던 대훈 씨가 슬그머니 사라졌는데 차마 볼 수 없었나 보다. 먹이고 키운 소를 보내는 일이 아직은 쉽지 않다. 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버지. 병환 씨도 아들처럼 아파하고 운 적이 많았었다. 이런 모습 안 보려고 운송기사를 불러 소를 보내곤 했었다. 소를 보내고 나온 대훈 씨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게 소 키울 때는 모르는데 이렇게 도축장에 오면 가슴이 좀 편치가 않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경험을 해야 이 과정이 수월해질까. 이래서 소차로 보내는 것 같아요. 소차 불러서 보내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감정을 잘 추스르는 것까지가 배움일 것이다. 며칠 뒤. 대훈아, 그 다 뺐니? 네. 0074예요. 요거 어미고요. 요게 그 새끼예요. 저기서 저기 빼놔야 돼. 그 목은 얘 얘. 지금, 지금 뺐어요. 아,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시간 있잖아. 됐어요. 아빠 갔다 언제 오실 거예요? 내일 오전에 서둘러서. 내일 오전이요? 응. 오늘 못 와. 그래요? 어. 그 물통 좀 좀 자주 닦아라. 닦았어요. 에이, 정말 씨. 딱 보고 알아.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나도 나가야 돼 가지고. 아, 이거 빼야 된다 그랬지? 7608. 빈틈 없는 아버지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먼 아들. 찾았어요. 갔다 올게요.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대훈 씨는 난감하다. 하필 시수소 심사를 받는 중요한 날 자리를 비우시다니. 계획교배 자체를 다 저한테 맡겼는데 제가 맡은 이후로는 이제 시수소가 안 나와요. 네, 진짜로. 그게 신기한 거예요, 진짜. 이게 교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제외 대상어가 될 수 있고 당첨이 될 수 있고 그런 건데 많이 배워야죠. 얘가 어미소. 초우량 함소. 저희 집 좀 좋은 소예요. 그 혈통이 좋은 소예요. 그래서 아주 기대돼요. 안녕하세요. 여기 소독시설. 한우 계량 사업소에서 심사를 하러 왔다. 오늘 세 마리. 네, 네. 오늘 세 마리고요. 네. 어미서부터 보고 네. 송아지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 놈이랑요.
시수소 후보의 어미소부터 살핀다. 긴장되네요. 이거 세 번째 거. 비는 괜찮은데? 아, 이 소가 엄청 좋네요. 소가 이번에 몇 산입니까, 얘는? 얘 1산이에요, 초산이에요. 아, 전개대도 좋고 저희 집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아. 네, 됐습니다. 네. 송아지 이제. 송아지 신축사로 가시죠. 계획교배로 태어난 송아지가 시수소 자격을 갖췄는지 보는데 심사 기준은 외모와 털 색깔. 힘이 엄청 세요, 진짜. 한 대쯤 받겠습니다. 네. 외모 검사에 합격하면 유전자 검사로 어미소의 자식인지를 확인한다. 엄청 크죠? 아까 그 에이스 소 엄마의 자식. 얜 돼야 돼, 진짜. 대훈 씨도 아버지처럼 시수소 전문가가 되고 싶다. 세 마리 다 매입 대상이고요. 네, 가요? 근데 유전자 분석 실수를 해서 네네. 매입은 결정을 그 후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우라는 걸 계속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변종, 그러니까 변질이 되거나 바뀌게 되면 한우로서의 그게 없어지니까 저희가 그런 걸 미리 차단해 이제 발견을 해서 저희가 이제 얘네들을 후보 시수소로 선발을 하고 외모적으로 이상이 있는 거를 조금씩 커트를 해 나가면 점차적으로 불량적인 그런 게 안 나오게 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도 계획교배 제가 짰었는데 그때는 그냥 조금 송아지가 아파 보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좋다고 말하시니까 기대돼요. 장대비가 쏟아진 다음 날 신축사를 둘러보러 가는 대훈 씨. 아, 저 외주... 아... 전날 비바람에 애써 심은 풀밭이 초토화됐다. 수단그라스예요, 수단그라스. 이거 소 먹이, 소 먹일 것들 해는 건데. 먹일 것도 이게 재배를 해요? 네, 다 저희 집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어제 강풍 불어가지고 다 누웠어요. 이걸 어쩐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앞지 수단그라스? 아. 심어놨잖아. 어. 얘네 다 누웠어요 지금. 아, 괜찮아. 뭐 어떻게? 아, 뭐 이렇게 천하태평이에요 아빠. 뭐 어떻게? 아. 일어나 또. 일어나라고 해요? 알았어요. 사료값이 뛰어 풀 한 줌이 아쉬운데 아버지는 무슨 묘수라도 있으신 건지. 찜통더위에 고생하는 소들에게 샤워를 시켜줄 참인데 비 온 뒤라 미생물까지 섞어주면 해충 없애는 효과도 있다. 네, 사장님. 네, 그 이거 신축사에 왔는데 다 틀어져 있는데 뭐냐 맨 위에 거 그거 온으로 해야 돼요? 다 올려야 돼요? 다 올리고 여기 호스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거 호스를 연결 안 했나? 분모 되고 있, 아, 되네. 예, 됐어요 이제. 소들이 시원해 할 테니 애쓴 보람이 있다.
다시 구축사로 내려온 대훈 씨. 이번엔 저녁에 소들에게 먹일 사료 배합을 하느라 분주하다. 이렇게 혼자 동동거릴 땐 아버지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진다. 그래도 빈틈없이 일해서 아버지 잔소리는 피하고 싶은데. 뭐 할 거 없나. 찬물을 끼얹는 도비. 그런 거죠, 뭐. 진짜 자유로운 인생이야. 정말 부러워. 난 너가 부럽다, 도비야. 개팔자가 상팔자고. 소팔자가 상팔자야. 부러워요, 나도. 나도 소들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고 있어. 아, 힘들어요, 진짜. 해요. 저녁이 다 돼서야 병환 씨가 돌아왔다. 잘 다녀오셨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다 했어? 예? 대학 다 했어? 예, 다 했어. 이 생물을 싹 뿌려놨어요. 파리 거기 그냥 섞어놓으면 파리 약 해충도 된다고 하니까 그냥 싹 뿌려놨어요. 그래, 잘했어. 빨리 저녁 일 해야지. 알았어요. 나 축사를 빨리 갈게, 옷 갈아입고. 물이 많이 늘었네요, 겨울에. 아주 한 도로가 깔끔해졌네, 아주. 우리 풀밭인데 이거 다 쓰러졌네, 저기. 아이고, 참, 이거. 풀들이 일어날까 모르겠네. 대훈 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제 것이라고 좀 걱정이 되겠지. 욕심을 가져야 일도 잘하는 법. 병환 씨 흐뭇하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들은 주인의 발걸음 보고 잘한다 그러는데 알고 있죠, 소들은. 그런데 모기가 다 떨어졌네. 허술한 구석이 보인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게 물이 다 들어왔지? 아. 볕짚을 말리던 곳에 물이 흥건하다. 이거 물을 퍼내던지 그랬어야 되는데, 이거. 아. 어떻게 축사 안까지 물이 들어온 것일까? 여기는 막았더라도 이게 물이 너무 많이 넘쳐서 일로 역류했는 모양인데. 여기가 지대가 낮은데 어떻게 일로 들어왔지? 참. 희한한 일이다. 비가 오면 먼저 축사부터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비가 들어오나 완벽하지만 어디든가 폭우가 쏟아지면 넘칠 수가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죠. 막는다든가 뭐 어떻게 조치를 할 텐데 저런 데서 애가 이제 미스를 보험하는 거지. 아니, 퇴비장에 볕집을 널어놨잖아. 먹이 주려고. 거기 물이 가득 차 있잖아. 그러면 밤에라도 폭우가 쏟아지면 한 바퀴 농장을 둘러봐야지. 끊어. 혼자서도 잘하고 있다 싶었는데. 말려서 썩지 않게 하려다 더 썩히네. 참나. 왜 왔어? 네가 생각하기에 물이 왜 들어왔다고 생각해, 이게? 내가 보기에 여기가 젖었다는 건 여기서 떨어졌다는 거고. 응?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물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 폭우가 쏟아지면 축사를 와봐야 된다는 거야. 안 그래? 그 낮에라도 왔으면 이걸 퍼내든가 아니면 문을 열어놓고 빨리 말려야지. 응? 잘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일을 만들고 말았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미생물 이 호수인데 제가 이걸 안 잠근 거예요. 이렇게 잠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제가 잘못한 거죠. 그래도 드러났네요. 만약에 그걸로 걸렸으면 진짜 하늘이 도와주. 그런데 이게 젖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젖었으면 안 되는데. 젖었네. 아. 내가 나 같은 아들만 있어도 진짜. 아우, 가만히 안 놔둘 텐데. 다 젖었어. 뿌린 대로 거두는 법. 거의 다 말랐던 볕짚을 처음부터 다시 말리게 생겼다. 이제는 일을 시작하면 끝맺을 때까지 긴장하시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다. 며칠 뒤 볕이 뜨거워 잠시 일손도 놨는데 대훈 씨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 그 스탄그라스 그때 장마 와가지고 인사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예. 네. 거의 쓰러졌으면 다시 일어나지. 그게 일어나요? 완전히 일어나진 않지만 네. 굽어서 이렇게 올라오지. 아, 그래요? 그냥 같이 가서 그냥 보시면 안 돼요? 난 걱정돼 그게. 안 일어나면 세우게? 아니. 그건 아닌데. 어? 아, 너무 덥다 진짜 날씨가. 아들의 의욕을 보이니 기꺼이 따라 나선다. 기후가 요새 좀 너무 이상해가지고 진짜 마를 땐 너무 마르고 적당히 좀 비가 내리고 그래야 돼. 얼마 전 폭우에 소 사료로 키우는 풀도 쓰러졌었다. 다 일어났네. 그때 내가 전화로 얘기했잖아. 아, 일어날 거라고. 거짓말인 줄 알았어. 안 일어날 줄 알았어. 가서 세워? 아, 난 세울라. 하는 걸 다 어떻게 세워? 난 세울라 했지. 오히려 이게 밟으면 네. 더 안 일어나 꺾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얘네가 눕혔다가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고. 신기하네. 자연의 회복력이 참 대단하다. 그래, 이제 작업할 때 됐어. 그래요? 마음이 많이 걱정돼가지고 다 버리는 줄 알았어요. 네, 다 버리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 이거 배는 시기는 한참 남았는데 다 무너져 버리면 진짜 속 터지잖아요. 갈무리 했다가 소 먹일 일만 남았다. 오전 일과가 끝난 축사는 조용한데 낚시 도구를 챙기는 대훈 씨. 생각만 하던 일을 오늘 실행에 옮겨볼 참이다. 바로 아버지와 낚시하는 것. 뭐 할 거 있어요, 이제? 아니. 잠깐 나오세요. 왜? 갈 데가 있어, 같이. 어딜 가? 갈 데가 있어요. 빨리 갔다 와야 돼. 알았어요. 난데없이 낚시라니. 늦다 하면 잡아. 멍치고 있어. 그랬을 먹을 수도 있어? 못 먹어요. 못 먹어? 네. 흙냄새가 많이 나. 그거 왜 잡아? 아빠도 한번 손맛 좀 느껴보시라고. 웬만하면 또 손맛하고 입맛하고 같이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거는 이제 입맛은 찾으시고. 가시죠. 구름도 있고 좋다. 대훈 씨에게 인내심을 주었던 자리. 잡고 요걸 이렇게 잡아요. 그다음에
탱 빼고 던지는 거야. 어, 탁 놓는 거야. 네. 순간에?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탁 연 다음에 그 다음에 탁 던지는 거야. 세상 쉬워 보이는 이걸 왜 못할까? 딱 잡고, 잡고. 어디 간 거야? 아, 이것도 많이 해봐야 되는구나. 생각 같지 않네, 그거. 어이, 가면서 여기다가 왔어. 아니, 거기다가 하면 어떻게. 다시 풀어봐요, 아. 다시 풀어봐. 아니, 아빠는 그것도 돼요? 나도 잘할 수 있어. 드디어 욕심이 생기나 본데 일이 아닌 무엇에 몰두한 아버지를 본 적이 있었던가? 진짜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태어나서. 근데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시간도 남고 아버지도 쉬시니까 같이 오자고 말씀드렸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일만 하는 아버지를 원망한 적도 있었는데. 오, 야, 봤어 이만한 거? 네, 봤어요. 이만한 거 뛰는 거? 진짜 크다니까요, 이거. 우와. 애들. 아까 그게 베스야? 네, 베스. 병환 씨,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이다. 병환 씨라고 놀고 싶은 적이 없었을까? 가장이기에 달려왔다. 아니, 잠시 일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여기에 심층하다 보니까 빠져드니까 좋긴 좋으네요. 진짜 평생을 한 번도 못했던 건데 진짜. 어? 그렇지. 그렇게 바쁘셨어요. 어떻게? 그 참고 있는 낚싯대 잘 돌아. 또 너무 열심히 하신 거 아니야? 열심히 해가지고 열정산 하이. 별로 뚝 떨어졌으니 어이. 일 좀 좀 쉬엄쉬엄 하시고 좀 이렇게 저랑도 이렇게 많이 놀러 오시고 그러세요, 아빠. 그래 이제 맨날 일만 하시지 마시고. 맞아. 그리고 제가 맨날 막 이렇게 툴툴거리고 그래서 죄송해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알면 됐어. 아들의 진심이 대열을 낚은 것보다 반갑다. 나중에 또 저기 뭐냐 캠핑카 끌고 같이, 네? 가족들끼리 여행도 가고 숯불도 가먹고 낚시도 하고. 손은 제가 키울게요. 아빠 엄마랑 같이 다니셔. 다니게끔 걱정 안 하겠군. 알겠습니다. 여봐. 오. 원하는 대로 딱 나가지. 나가지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임에도 서로를 잘 몰랐던 두 사람. 오늘 조금은 서로를 알게 됐다. 저 맨 앞에 나봐. 어, 여기다 놔봐. 거기다 놓고. 오늘은 대훈 씨에게 특별한 날이다. 좀 이쪽으로 해. 이쪽. 시멘트로 마감한 신축사에 나무부터 심는 부자. 근데 얘가 좋은 옥에 있었다가 이렇게 오니까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힘들어하겠지. 대훈 씨는 벌써부터 나무 돌볼 일이 걱정인 모양. 아들 몫으로 신축사를 지을 때 병환 씨는 묘목도 함께 심어뒀었다. 아들을 아는 아버지의 고육지책이었다. 우리 아들이 지초 작업을 잘 안 할까 봐 그 보기 흉할까 봐 제가 공구를 다 채워냈어. 근데 구석구석 이렇게 나무를 또 이렇게 가꾸면
나름대로 또 괜찮아요. 커버가 되니까. 나무가 자라듯 아들도 성장하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목장 간판. 신축사를 지어놓고도 아들 이름으로 간판을 달기까지 병환 씨는 생각이 많았었다. 아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끝냈다. 이사장님. 이대훈. 더워. 이사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물 드세요. 안녕하세요. 건배. 제 이름의 간판까지 달아줬으니 이제 어엿한 목장주. 흐뭇하지 뭐. 앞으로 잘해서 좀 빛나는 목장을 만들어야지. 성공할 거야. 어디가 감동 받았나? 딴 때는 맨날 투덜투덜 대더니 이제 또 저런 모습을 다 보여주네. 품 안에 자식을 떠나보내는 기분. 앞에 이제 나무도 심고 애 간판까지 달아주니까 이보다 행복한 게 없네. 정말 행복해. 앞으로 애도 이 목장에서 사업의 발판을 삼아서 나보다 더 행복한 생활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희망인 것 같아요. 기분 좋아요. 이런 날 어머니와 아내의 축하가 빠질 수 있을까? 여보, 엄마. 물 마시라고 하더니 얼굴이 빨개졌네. 오늘 날씨가 꽤 덥네. 예쁘다. 시윤이에겐 첫 목장 나들이다. 아유, 우리 시윤이 왔어. 아유, 할아버지 안녕. 아이고, 잘 왔어. 여기가 어디야, 시윤아? 아이고, 어딘지도 모르고 마냥 좋아서. 그렇게 좋아. 잘했어. 잘 왔어. 어디가, 시윤아? 병환 씨는 시윤이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제 이름 써놨잖아요, 시윤이라고. 기표에다가. 우리 시윤이 송아지. 시윤이 송아지. 태명으로 금송아지를 줄여 금송이로 불렀던 시윤이. 아이가 태어나자 병환 씨는 기쁜 마음에 송아지를 선물했다. 우리 시윤이가 시윤이가 시윤이라고 이름 붙여 있어서 그런지 다른 송아지들보다 더 예뻐 보이는데요. 그래? 여보, 이게 저쪽에서 바라볼 때 아버지가 없어 서러웠던 병환 씨는 자식들이 기댈 큰 나무가 돼주고 싶었다. 작업을 다 해놓더라고요, 보니까 아빠가. 얘가 와서 자리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더라고요. 진짜 꼼꼼하게.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대훈이 축하해. 뭘 축하해. 아빠 축하해. 아빠 축하해. 이런 일 해. 하루하루 하다 보면 이루어져. 알겠어. 꿈은 꿔야 이루어진다고 하더구만. 그치? 점점 가고 있어요. 열심히 해. 배훈 씨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다. 며칠 뒤. 폭염도 일 욕심을 말리지 못한다. 웃자란 나무를 가지런히 다듬고 있는 병환 씨.
들어오는 입구가 또 이쁘면 누구나 참 마음이 좋죠, 아무래도. 축사를 정원처럼 가꾸는 아버지를 대훈 씨는 이해하기 어려웠다는데 3년을 함께한 지금은 알 것도 같단다. 아버지의 그 삶의 인생을 다 담은 그런 느낌? 철학. 철학. 아빠의 철학. 아버지의 철학이시죠, 진짜. 저는 이제 이런 게 사실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좀 조경은 조경사한테 맡기고 약은 약사에게, 조경은 조경사에게, 수의는 수의사에게. 그럼 너 뭐해? 나? 아들. 잡일은 잡일은 잡일꾼에게. 근데 이렇게 재밌는데, 어? 이거 하기를 뭐 조경사한테 맡겨. 깔끔하고 멋있지 않아? 예, 이게 멋있네요. 하루 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오늘도 병환 씨의 후기 수업은 계속된다. 가평의 한우 목장에는 만나면 부싯돌처럼 불꽃을 튀기면서도 어느새 서로를 닮아가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